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금 또 너튜브 함께 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요. 다행이야님, 역시 대철강의 시대. 럭키럭키님, 철강 시작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김진경 본부장 마침 오늘장 특징주로 철강주를 지금 보고 계신데, 금강차가 왜 이렇게 뜨거운가요? 네, 일단 이제 시장은 좀 차갔지만 계속적으로 뭐 철강주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역시나 좀 주목이 되고 있었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금강철강의 경우가 이 포스코 지점 가공센터입니다. 산업 원자재인 코일을 이 수요자가 원하는 규격으로 이제 가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제 최근에 뉴스가 하나가 좀 나왔습니다. 유럽 연합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6일 러시아 제재에 나설 것이다라는 예정과 같은 이제 소식이 좀 나왔었는데요. 뭐 철강이라든지 사치품 그리고 뭐 항공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된다라고 좀 알려진 상황이고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내용이 수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유럽 최대 철강 공장이 이 아조스탈도 피해를 좀 많이 입은 상황인데요. 이 생산 차질이 역시나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철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의 철강 기업들의 반사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서울시가 상수관로를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겠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수요적인 측면에서 철강이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는 이 철강 섹터에 대해서는 역시나 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철강 관련주에 대해서는 역시나 좀 주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금강철강의 경우가 오늘도 역시나 장 초반부터 급등을 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좀 역시나 12%대 좀 움직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철강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주목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속에서는 당분간 철강주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그 따른 여파도 있고 정책 수혜까지 복합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 금강 철강인데요.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이어서 우리 이청원 차장께서 보고 계시는 종목도 어찌 보면 이것도 정책 수혜주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주 한신기계 보고 계시네요. 네, 한신기계 최근에 주가 상승이 매우 뚜렷합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 압축기예요. 현재 대한민국에 약 30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2011년 경이었습니다. 신우이진 1, 2호기 그리고 고리 3, 4호기에 대한 공기 압축기를 제공을 함에 따라 그때부터 원전 관련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2017년부터의 주가 흐름은 좋지 않지만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조금씩 주가 상승이 매우 가시적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은 역시 전력 생산과 소비입니다. 참고로 전력은 전력 생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산 단가를 본다면 원전이 가장 낮아요. 그리고 화력과 수력, 기타 신재생 에너지 이러한 형식으로 생산 단가가 맞춰지는데 2001년 이후로 대한민국의 전체 전력 소비량이 단 한 해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20년까지 1인당 전력 소비량 또한 약 두 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전력 생산과 전력 소비가 매년 늘어나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는 결국에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 가지 재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적자를 정부가 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적자 구조를 안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다면 다행스러운 것이겠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지난 몇 년 동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뚜렷한 투자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가운데 정권이 바뀌었죠.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백지화 그리고 원전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여전히 생산 단가의 측면에서 그리고 생산량에 있어서도 원전만큼 뛰어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전 기술력이라든지 원전에 대한 미래 가치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딱 하나 리스크가 있어요. 체르노빌이라든지 2011년 후쿠시마 한 번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만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측면에서 전력 소비가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인데 아직까지 전력 생산에 있어서만큼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산업이 없다면
당연히 향후 몇 년간, 길게 보면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이에 관련된 산업은 조금씩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한신기계는 물론이고 기타 원전 관련 테마, 이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단기적이 되든 중기적이 되든 결국에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 또한 4월 6일 오늘이죠. 240일 기준 최고가를 경신을 합니다. 앞으로 정권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 때또 그에 따른 효과 조금씩 나타난다면 실적 또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한번 보유를 해 보시고요. 혹시나 신규로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가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겁니다.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한번 진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